텃밭 비닐 멀칭을 혼자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둑의 앞쪽을 삽으로 날카로운 돌과 이물질을 다듬어 줍니다. 무거운 비닐통을 들지 않고 비닐만 끌고 가기 때문에 가볍고 쉽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닐의 끝자락을 두둑의 중앙에 맞춥니다. 비닐 끝자락을 두둑의 중앙에 맞춘 후에는 삽으로 흙을 파서 두껍게 덮어줍니다. 최대한 당겨 비닐을 팽창시킵니다. 당겨진 비닐이 다시 수축되지 않게 발로 밟고 흙을 파서 고정합니다. 흙덮기를 하는 동안 바람이 불 경우를 대비 적당한 거리에 한 번 더 흙으로 고정해 줍니다. 비닐 밑으로 비닐을 덮을 흙고를 만들어줍니다. 비닐 덮을 흙고를 만들고 흙으로 비닐을 고정하면 비바람에도 비닐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반대쪽 멀칭도 비닐 덮는 흙골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반대쪽 흙덮기는 비닐 중앙과 팽창을 발로 조절하면서 하면 비닐 멀칭이 반듯하고 팽팽하게 됩니다. 비닐을 자르는 방법은 삽으로 쉽게 됩니다. 팽팽하면서도 반듯하게 멀칭이 잘 되었죠? 무거운 비닐을 혼자 들고 굴리면서 멀칭을 하면 허리도 아프고 멀칭도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쉽게 멀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의 경우에 쉽게 하는 비닐 멀칭을 하는 방법이니 대농을 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전문 지식이 있는 채널이 아니고 텃밭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 그대로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손길도 다르고 같은 환경의 텃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영상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에서 이해와 공감이 되시는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